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늘어나는 등산객만큼이나 산악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 이후 맞이하는 올가을, 등산객들이 유독 많을 것으로 보여 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을 산행 안전하게 즐기는 법, 조형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린 채 소방 헬기로 이송됩니다. 지난 주말 오전 대전 유성구 빙계산에서 59살 남성이 높이 400m 정상에 오른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구조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홍성에서도 용봉산을 오르던 67살 남성이 1.5m 아래 바위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계룡산과 속리산 등에서 이달 20일쯤부터 시작될 걸로 보이는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많아지면서 산악사고도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가을은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단풍철인 만큼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을 걸로 보이는데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남과 대전을 합쳐 2천 건이 넘는 산악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30% 정도가 9월부터 11월 사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산행 중 길을 잃거나 등산로를 이탈하는 일반 조난사고가 가장 많았고 실족, 추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인데요. 산악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산행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산행하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사고는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며 이온 음료 및 단 음식을 먹길 바랍니다. 또 가을철 해가 짧아지는 만큼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 미리 하산하는 게 좋고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사고나 조난을 당했다면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휴대전화 앱이나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